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컴스TV입니다. 드디어 영탁의 정규앨범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의 정규앨범, 신사답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영탁이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뉴스에 나온 것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타이틀곡 신사답게는 영탁 특유의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진 펑키 댄스 장르곡입니다. 신사답게는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음악적 연출과 고전적인 신사 이미지를 세련되게 풀어낸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영탁은 컴백 스페셜 무대에서 신곡 신사답게의 라이브를 최초 공개하며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6시 영탁의 첫 정규 앨범이 무려 17년 만에 발매됐다면서 열심히 영혼을 갈아서 만든 앨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다며 팬분들의 호응을 보았습니다. 신사답게는 영탁의 영혼이 담겨서 그런지 신사답고 세련된 음악이었습니다. 영탁은 신사답게와 어선 일이구 중 타이틀곡을 고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사답게는 아무래도 격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의 무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안무였습니다. 팬들과 소통에 나선 영탁은 신곡 안무를 배우고 싶다는 팬의 사연에 춤을 그렇게 잘 추는 편은 아니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포인트 안무 강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이 왜 뉴스에 나온 것일까요? 영탁의 뉴스는 7월 5일 MBC 문화연예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영탁의 명성 때문에 뉴스에 출연한 것이지요. 뉴스에 나올 만한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음반 나왔어도 대중의 인지도가 낮으면 뉴스에 출연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영탁이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화연예 플러스에서는 가수 영탁이 데뷔 17년 만에 첫 정규 앨범 MMM을 발매했다며 타이틀곡 신사답게는 펑키댄스곡으로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음악적 연출과 신사의 이미지를 담았다며 영탁의 정규 앨범에 대해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영탁의 인지도는 대단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예 뉴스에서도 영탁의 17년 만에 발매되는 음반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이처럼 뉴스에서 영탁의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영탁이 꿈에 그리던 정규 앨범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만큼 영탁도 자신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많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신곡을 홍보할 것입니다. 7월 5일 저녁 10시에는 영탁이 와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을 합니다. 영탁은 신사답게 신곡에 맞춤 정장을 입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무대에 올라 세련되고 펑키한 댄스 신곡 신사답게를 멋지게 열창할 것입니다. 영탁의 신곡이 나와서 대중들에게 멋진 영탁의 무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영탁. 오늘은 영탁의 MBC 연예 뉴스에 나온 소식과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멋진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